반갑습니다. 역술 전문가 팔봉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중년이 되면 외로운 시간이 참 많아지죠. 고뇌의 시간 도 많아지고 나하고 같이 얘기할 사람이 별로 점점 숫자가 줄어들죠. 왜? 가정 형편 때문에 그렇고 사회 지기 때문에 그렇고 또 건강 때문에 그렇죠. 예, 그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뭐 이민을 간다든가 그죠. 또 뭐 이렇게 갑자기 참 뭡니까? 또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은 그 많았던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죠. 우리가 또 나이가 들어서는 아파트 평수도 줄어들듯이 차도 조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받죠. 예. 그리고 또 그래야 많이 또 정상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차 많이 바꾸지 마라, 집 많이 바꾸지 마라. 결국은 뭔가 늙어서 힘들어진다는 그런 얘기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 우리가 많이 바꿔서 안 좋은 것이 또 있죠. 바로 친구입니다. 그죠? 친구가 과연 우리가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자식들도 정말 필요할 때만 대화를 해주지, 그렇게 뭐 살갑게 다가오지는 못하죠. 또 가장 좋은 친구는 사실 부부가 돼야 되는데, 부부가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권태기도 와 있고 또 사실은 뭐 귀찮은 수가 나이에 대해서 별 관심이 별로 없죠. 예, 있는 척 하는 가치만 그렇게 적는 많은데 관심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것이 내가 키우는 그 뭡니까? 이 남초는 오늘도 내일도 관심도 많은데 적는, 우리 오래 같이 살아서 적는 많은데 관심은 적으니 슬픈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부부가 친구가 되면 가장 좋지만 안 되면 사회적으로 내가 이런 친구가 없다면 얼마나 슬플 거야 하는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부부가 친구가 되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적금 많은데 관심은 없다. 두 번째, 밤이라도 함께 와서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겠죠. 특히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싶고 막걸리 한잔 드리고 싶은데 하기 쉽게 다가올 친구가 없다. 부담이 된다는 거죠.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뭡니까? 내 인생을 살면서 많이 베풀지 못했다는 것도 또 증명이 되겠죠. 내가 많이 베풀어 놨으면 한 번쯤 부를 수도 있는데 내가 베품이 없으면 부르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아주 이유 없이 내가 그렇게 베푸지도 못했는데 달려오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세 번째, 나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죠. 그죠? 이심전심이라, 그죠? 자기 거는 뭡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하고 남의 거는 안 들어주는 사람, 그죠?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거를 자꾸 이렇게 뭐 득을 보려 하니 나중에 소탐 대실이 되겠죠. 그래서 내 거를 챙기려다 하면 결국 그런 거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내 거를 손해를 보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취미가 같은 친구죠. 골프를 치든 뭐 수영을 하든 등산을 하든 뭐 텃밭을 하든 자전거를 타든 낚시를 하든 그죠. 같이 이렇게 뭐 보링을 하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죠.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는 꼭 같이 해외여행이든 뭐 국내여행이든 여행을 같이 함께 가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여행을 가면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흉금을 없이 무슨 얘기를 밤새 하고 싶고 그 시간이 참 아까울 정도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나이를 먹다 보면 부부간에는 크게 할 말이 별로 없죠. 물론 등산도 같이 가고 취미도 같이 하고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사람 부부들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바깥에서 이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겠죠. 예, 여섯 번째, 무슨 얘기를 해도 흉금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흉금이 있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나중에 내가 했던 얘기가 흉금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옛날에 철학과를 하면서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전에 여성분이 두 분이 오셨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네요 하니까 그때는 아주 쉽게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이 얼떨결에 얘기가 나와서 옆에 사람이 같이 온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서지간이더라고요. 근데 동서지간이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나중에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 동서 형님인데 뭐 남자친구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뭐든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결국은 철학관도 뒤집어지고 그 집도 뒤집어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같이 오면 꼭 어떤 관계냐 제가 물어요. 왜? 그 어떻게 한 얘기가 그것이 나중에 화근이 돼서 돌아온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이가 나빠지니까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현금이 없어야 되죠. 우리가 뒤끝이라 그러죠. 그죠? 뒤끝이 많으면 안 되겠죠. 자, 일곱 번째로 운동을 같이 하고 그죠? 부지런한 친구가 되겠죠.
부지런해야만이 그 친구가 나에게 시너지를 줘요. 그죠? 또 운동 같이 한 친구는 나를 자꾸 글로 뭡니까?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건강을, 나의 건강을 더 좋게 만들어주겠죠. 그렇죠? 게으른 친구는 나라님도 몸과죠. 맨날 게으르니 같이 하자는 게 없고, 그죠? 맨날 뭐 술만 같이 먹자 하니 나의 건강만 나빠지겠죠. 그래서 부지런하고, 예,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덟 번째가 더 중략이죠. 예, 대인, 그죠? 대인 춘풍 지기 추상이라 그러죠. 남의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해주고, 자기인데는 저 가을스리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이면 나의 멘토가 될 수 있고, 친구도 멘토가 되고, 내 나의 길잡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뭔가 훈훈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참 여스님인데요. 저는 철학자를 하다 보니까 스님들하고 정말 친분이 많은데, 한 분은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예, 한 분 전화를 새벽에 했는데, 아, 이 친구가 빨리 오너라 하니까 사찰에 이제 암자가 있었어요. 암자로 택시를 타고 들어가고 있는데, 예, 그 사이에 가니까 사찰 음식을 만들어 놓고 곡차를, 예,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 우리의 술을 그 절에서는 곡차라 그러죠. 그래서 어디에서 구했는지 모르겠고, 선물이 들어왔는 게 있는지, 옛날에 여행 가서 사왔는지, 그것도 중국 술이라 도수가 아주 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 제가 참 잘 먹고 밤새 저 얘기를 하소연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시간이 지나서 그 스님이 참 이 속가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어떤 뭡니까, 너무 고뇌가 왔을 때 저인데 밤새 전화와서 전화로 진짜 몇 시간을 들어주는데 전화기가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뜨거워서 양손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들어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항상 남을 대할 때는, 예, 참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자기 자신에게는 갈서리처럼 대하는,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나의 일을 참, 자식 일이든 나의 일이든 부부 일이든 나의 가정사든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친구가 있죠. 이런 친구들은 잘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늘 남을 도와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 일을,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길사도 있고 흉사도 있고, 그죠? 슬픈 또 슬프고 기쁜 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사는 희노애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늘 기쁜 일만 있으면 인생이 너무 화목하고 좋겠죠. 그러나 살면서 나쁜 일도 많이 생기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인간 사리에. 그래서 그런 친구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중년에 돈은 있는데 이런 친구가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년이 또 만약에 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나중에 늙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갑자기 내가 나이 들어서 정말 친구를 하려면 이미 친구가 잘 안 돼요. 왜? 오랫동안 살아온 습성이 다르고, 그렇죠? 또 습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이렇게 있어서 갑자기 친구하는 사람들은 다 유유상종끼리 끼리끼리 놀죠. 그러나 우리가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는 우리가 동심이라든가 옛날에 추억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친구를 만들어 놔야만이 나중에 내가 중년에 외롭지 않고 힘들 때 나의 어깨가 되어줄 수 있고 나의, 그죠, 나의 의자가 되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올리면서, 예,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예, 구독, 좋아요, 알림을 주셔서 다음 시간에 팔봉사님의 얘기를 또 기도해 보시죠. 오늘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